이상 줄이지 마라. 너희 칼 쥐고 총 가진 자들 싸늘한 주검 위에 찍힌 독재의 흔적이 검붉은 피로 썩은 살로 외치는구나. 더 이상 욕되지 마라. 너희 멸사봉봉 외치는 자들 압제의 칼바람이 거진 역사되어 흘러도 갈대처럼 일어서며 외치는구나. 여기 하나의 죽어 눈을 감으나 남은 이들 모두 부릅뜬 눈으로 살아. 참 민주 참 역사 향해 적힌 그 주범을 메고 함께 가는구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도 모두 죽으리라. 저기 저 민중 속으로 달려나오며 외치는 앳된 목소리들 그의 불러 깨우는구나. 일어나라 열사여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자,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그 마음가짐을 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한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고 더 큰 결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건설지부 법규부장 이광록입니다. 투쟁! 투쟁! 대회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2023년 5월 1일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 열사께서 윤석열 정권의 야만적인 노조 탄압에 맞서 분신하셨습니다. 어떤 건설노동자보다 정의롭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던 건설노동자였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의 간부였습니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처럼만 살고 싶다라고 외치던 건설노동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단체 협약을 맺고 노조 활동을 하던 건설노동자가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권의 폭압에 운명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세종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은 전체 건설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품에 안고 산화하신 양회동 열사의 유언을 받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양해동 열사가 소망했던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해 무지 무능력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분쇄하고 이를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엄숙하게 결의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열사정신 계승, 건설노조 탄압 분쇄,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 세종 건설노동자 집단 삭발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열사정신 계승하여 건설노조 사수하자! 노조 탄압 중단하고 양해동을 살려내라! 노조 탄압 중단하고 양해동을 살려내라! 양해동을 살려내라! 살인정권, 독재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살인정권, 독재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건설로 흥연, 퇴진, 퇴진, 퇴진! 예, 함께 해주신 연대단위 및 산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지도위원이십니다. 김규복 원로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민주노총 지도위원님이십니다. 대전중청 5.18 민주일공자회 김창근 회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전민중개인 공동대표 충청노정삼연합회 김성남 지역장님, 이수정 사무국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우 공동대표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고등! 박규용 대전충남 결의하나 상임대표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사회선교위원장 조보환 목사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박혜룡 대전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사회선교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영복 6.15 대전본부 공동대표 박희인 집행위원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서준수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대전충청본부 고문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한영신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신윤실 대전민중애인 사무국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임재근 평화통일교육연구소장,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정성일 기획홍보팀장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고상삼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국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성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님, 김성재 네. 이은영 부위원장님, 유석당 서부위원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민주노총 산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유련 본부장님, 김현주 부본부장님, 이강진 통일위원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대전지부 이영주 지부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지부 이상곤 대전지회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김호경 지부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화성식품노조 제1사조 대전지회 최영경 지회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민주일반연맹 대전본부 천성인 본부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이훈규 지부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보건의료노조 대전을지대병원 지부 신문수 지부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상 연대 오신 분들 감사 인사 드립니다. 다음으로 산하에 가신 건설 노동자 양해동 열사의 양력과 그리고 경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노동자 양해동 동지는 1973년 강원 고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철근 노동자로 근무했습니다. 2019년 11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 건설지부에 가입했습니다. 2022년 1월 강원 건설지부 3지대장으로 역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1일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여 분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2일 운명하셨습니다. 과정에 경찰의 포괄적인 수사에 대한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약 4시간 정도 조사했습니다. 3월 9일 양회동 열사의 핸드폰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3월 16일 경찰의 2차 조사가 진행됐고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4월 3일 3차 조사가 진행됐고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4월 24일 강원도 경찰청은 폭력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4월 26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충청지방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습니다. 5월 1일 9시 35분경 춘천지법 강릉법원 앞에서 15시에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하셨습니다.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유서를 지부 동지와 가족 그리고 건설노조의 전체 조합원들 원내 4개 진보 정당 앞으로 남겼습니다. 분신 직후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전신 90% 화상 응급치료 진행했고 이 당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치료 과정에서 심박이 회복되어 화상전문병원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응급 헬기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12시 50분경 서울병원에 중환자실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월 2일 13시 9분 운명하셨습니다.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가족장이 진행됐고 5월 4일 9시부터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노동조합장 진행하기로 하고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으로 오신 상태입니다. 열사께서 분신하기 직전에 전체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남긴 유서를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런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입니다. 동지분들은 힘들고 가열찬 투쟁을 하시는데 저는 편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동지분들 옆에서 힘찬 팔뚝질과 강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꼭 승리해야만 합니다.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투쟁, 전국 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 울림. 저희 유서의 유운 따라 구원하 외치겠습니다. 열사정신 계승하여 건설노조 사수하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건설노조 사수하자! 건설노조 사수하자! 건설노조 단결! 투쟁! 열사! 투쟁! 노조 탄압 중단하고 양회동을 살려내라! 노조 탄압 중단하고 양회동을 살려내라! 양회동을 살려내라! 건설노조 단결! 투쟁! 열사! 투쟁! 대전세종 건설노동자들의 결의와 염원을 담은 삭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발식에 도움을 주실 저희 실천단 조합원 동지는 자리로 대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저희 건설노동자 분해장단 삭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회장들의 전체 결의를 다 읽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날 양회동 열사가 마지막으로 전파한 글귀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하인 검찰, 경찰은
특진의 눈이 멀어 공안 탄압과 민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죄도 있는 죄처럼 위장하여 사랑하는 양회동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본인들은 살인자 정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양회동 열사는 그렇게 정권의 부당한 탄압 속에 건설 노동자의 억울함을 끌어안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산하에 갔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건설 자본은 각오하라. 그동안 만악의 근원인 불법 하도급과 불법 고용을 자행하는 자본가의 수화가 되어 건설 노동자를 겁박하고 탄압하는 행위로 이 나라의 역적임을 명백하게 증명하였다. 오늘 대전 세종 지역의 건설 노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삭발식을 거행한다. 기어이 승리를 쟁취하고 그 함성을 열사의 영년에 바치겠다고 결의한다. 건설 노동자 박상원.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조폭집단으로 매도하고 여론몰이를 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시켰으며 건설노조의 명예를 더럽힌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민생을 돌보아야 할 공권력으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기득권의 입맛에 맞게 법을 재단하고 건설노조를 수사하였고 윤석열의 마음에 따라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버린 검찰, 경찰은 통탄에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중학생 두 딸의 아버지이고 남편이자 건설노동자였던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미친 정권의 광기로 시작된 노조 탄압이다. 그 정점에 서 있는 윤석열은 즉각 탄압을 중단하고 자본가 건설사들의 끝없는 탐욕과 그에 기생하여 정치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온몸이 녹아내리고 오장육부가 까맣게 탄 채 대한민국 검은 하늘에 별이 된 열사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자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놈들을 퇴진시킬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결사항쟁 결의를 담아 대전 세종 건설노조 동지들과 함께 삭발식에 임한다. 건설노동자 박지만. 1월부터 시작된 건설노조를 향한 공안 탄압이 극에치 달았습니다. 전국 500여 명의 동지들이 조사를 받고 전국의 지부들이 압수수색을 받고 15명 이상의 동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정권과 언론은 연일 건폭이라는 단어로 기업들을 숙주 삼아서 폭력배들과 똑같이 싸잡아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노동자가 됐고 제대로 일하고 싶어서 노동조합 활동했던 건설노동자, 그 자랑스러운 활동이 공갈 협박이 되었습니다.
6만 번 쉬운 길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설 노동자에게는 너무도 참기 힘든 오욕입니다. 양해동 동지, 동지의 분노의 마음, 뜨거운 마음, 목숨을 건 결심이 잊혀질까봐, 가벼이 여겨질까봐, 우리들에게 일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건설 노동자! 자랑스러운 이름! 지켜나가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노동자가 자존심을 지키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동지의 뜻을 살아남은 동지들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건설 노동자 강민영. 계승과 공안 탄압 분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한다. 현 정권과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노동 탄압과 민생 파탄의 주범이 나의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받는가? 이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개혁이고 법치인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의 바람이 불법이고 건폭인가? 투쟁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고 있는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노동자다. 그리고 민주형 건설 노조다. 탄압과 선동으로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불씨는 너희들이 지폈으니 우리는 활활 타오르려 한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이 있고 건설 노조가 있다. 승리하는 투쟁 동지들과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건설 노동자 이상진. 노동자들의 축제 노동절날 총궐기를 진행하는 우리는 너무도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회동 동지께서 탄압에 맞서 우리의 정당함을 부르짖으며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지들 앞에 있겠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을 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계시라고, 건강을 제발 되찾으시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뒤로한 채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누가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까? 누가 죽이고 있습니까? 더 이상 제2, 제3의 열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건폭이라는 말로 자존심을 짓밟은 정권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숨죽이며 앉아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죽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살아남은 자의 의무로 머리카락을 자를 수밖에 없지만 짧은 머리카락이 남아 온몸이 타들어가는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정당함을 외치며 살아 한 열사께 바치며 더 이상 숨지 않고 죽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박살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건설노동자 박노웅. 5월 노동절에 많은 건설 동지들이 함께할 때 한군의 동지는 죽음과 사투를 치르다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가슴이 너무 뜨겁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법치라고 말하는 살인마 정권, 이젠 내가 양회동이 되어 싸우려고 합니다. 더 이상 외롭게 싸우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죽을 각오를 하려고 합니다. 살인마 정권이 무너지는 날까지 끝까지 결사하겠습니다. 건설노동자 한경진. 삭발을 결심한 분회장 동지들과 함께 구호하나 외치겠습니다. 건설노조 정당하다. 노조 탄압 중단하라. 건설노조 정당하다. 노조 탄압 중단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라. 건설노조 당결 수행 결사 수행. 노조 탄압 중단하고 양회동을 살려내라! 노조타라 중단하고 양회동을 살려내라! 양회동을 살려내라! 건설노조 당결 수행 회사 수행! 본격적으로 결의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삭발단 동지들은 자리를 정비하겠습니다. 삭발단 동지들만 자리에 일어나서 임원 및 지대장님들이 무대를 향해서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삭발단 동지들은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하나 구호해주시겠습니다. 열사정신 계승하여 건설노조 사수한다! 건설노조 정당하다! 노조 탄압 중단하라! 전체 건설노동자들의 외침 마지막 구호나 외치고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수사부팀장 동지 모시고 결의대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탄압 중단하고 양회동을 살려내라! 건설노조 당결 수행
예, 동지들 삿발 결의하신 동지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건축하고 창조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조폭이하고 건폭이하고 외던자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건설 현장에 불법과 탈법을 없애고 적법하게 시공해서 최소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건설노동자를 조폭으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몬 자 누구입니까? 바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뒤에 기생하고 있는 건설자본. 오늘 대전 세종의 건설노동자들은 양해동 동지의 유죄를 받들어 목숨줄을 내놓는 심정으로 우리 건설노조 건설노동자들을 포괄적으로 탄압한 경찰과 검찰 윤석열 대통령 건설자본과의 한판 싸움 끝까지 건설노동자들의 존엄과 자존심을 되찾는 투쟁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결의하면서 오늘의 결의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사의 염원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열사의 염원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건설 노조 단결 투쟁 열사 투쟁. 열사의 염원이다. 노동자 세상 쟁취하자. 열사의 영원이다. 노동자 세상 쟁취하자. 노동자 세상 쟁취하자. 건설 노조 단결 투쟁 열사 투쟁. 민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리에서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건설 노동자 전체를 대신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사나이 가신 동지를 생각하면서 이 투쟁 건설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드시 승리로 결속시키겠다는 결심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윤석열 정권 퇴진할 때까지 목숨을 내놓는 심정으로 결의결사하겠다는 각오로 임을 해리고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내가 바로 양해동이다! 공안 탄압! 박수 살리자! 내가 바로 양해동이다! 공안 탄압! 박수 살리자! 공안 탄압! 박수 살리자! 건설로조 장렬! 투쟁! 결사! 투쟁! 내가 바로 양해동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내가 바로 양해동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건설로조 단결! 투쟁! 결사! 투쟁!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회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세종 건설지부 남기방 지부장 동지 모시고 힘찬 대회 결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간부들 함께 결의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 때려잡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노동자를 때려잡았습니다.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가는 이런 윤석열 정권, 우리는 묵고할 수 없습니다. 부적 수사와 강압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서 건폭이고 조직 폭력배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양해동 열사는 세 번의 경찰 조사 영장 실질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했습니다. 사측으로부터 공갈 협박했다고 하는 경찰의 주장, 그런 일 없다고 두 개의 회사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족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계급 특진을 걸어놓고 노동자를 죽이기에 작년 12월 8일 200일 작전으로 나섰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를 낭떠러지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 간부들과 오늘 결의했습니다. 목숨은 내놓지는 못한 망정 우리의 분신인 머리카락을 잘라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건설 현장에 사수하고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을 오늘 결의했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싸웁시다.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만이 제1회, 제2회 열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죽음으로 몰아넣지 맙시다. 윤석열은 유가족의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원희룡과
이정식을 함께 파면해야 할 것.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그냥 묵고할 수만 없습니다. 그 투쟁 함께 결의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함께 투쟁해서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지 않고 자본과 정권에 의해서 내몰려 죽지 않는 그런 우리 열사가 영원하는 노동자가 잘 사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 동지들과 함께 선두에서 그 투쟁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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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천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양해동 동지의 소식을 듣고 아마 어느 누구보다 건설 노동자들이라면 다 하나같이 느끼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양해동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 내가 바로 양해동이고 양해동이 바로 나라는 이 심정 우리 건설 노동자들, 건설 노동 조합원들은 동일하게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먹먹하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들, 아직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때는 아닙니다. 양해동 동지가 원한 것은, 양해동 동지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자는 것, 노동자들의 세상을 앞당겨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차게 투쟁의 결의, 투쟁의 눈빛, 투쟁의 결기를 세웁시다. 그리고 승리의 그날에 우리의 뜨거운 눈물을 동지의 영전에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의 세워서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구호 하나 외쳐보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사의 영원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열사의 영원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건설 노조 단결 투쟁! 열사 투쟁! 다음 순서로 추모시 낭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신 윤석광 동지를 모셔서 추모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대전세종건설지부 형철 25분의 조합원 윤석광 양희동 열사님께 이 글을 바칩니다. 투쟁! 투쟁! 붉게 타들어가는 영혼을 하늘은 받아들여 문 열었는가? 허공에 맴돌고 있는 이 피 울음 어떻게 그리 쉽게 문 여는가? 너희들은 감당할 수 있는가? 피눈물로 젖은 철규의 죽음을. 미친 세상아, 바람아 불어라. 소나기야, 몰아쳐 내려라. 제발 뜨거운 물 꺼드려라. 언제까지 분신하며 노동자의 실체를 알려야 하는가? 과거에 멈추있는 아픔의 시간, 한 맺혀 억장이 묻어 내리는 억울함을 울부짖어라 하느라. 동지들이여, 붉은 피를 토해내자. 우리를 위하여 불사는 열사를 위하여 나가자. 저 피가 타들어가는 울분을 위하여 하느라. 너는 어찌 멍하게도 있는가? 누구를 위한 하늘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져야만 하는 보름달은 그 어디로 가고
살로 베어져 사라져가고 있는 것. 세상이여 변해라. 다 태워버린 열사의 발입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이 나라의 주석인 건설 노동자를 압박하고 억달하는 행위는 반민주적이며 역적이라는 것을 잘 들어라. 진실의 외침을 생각하라.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깨우쳐라. 이 나라 위에 태운 몸. 민중이여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야 한다. 나라를 위해 불사는 님을 위하여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 옆에 있겠습니다. 민중의 날이 올 때까지 역을 지키겠다는 열사의 혼이 깃든 피로서 써내려간 유언장입니다. 열사의 정신에 동참하여 후손들의 미래가 있는 나라, 대대손손 꿈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 잠들지 못하는 열사의 혼, 잠들 수 있게 끝까지 싸워 승리를 쟁취하여 영면에 바치자. 동지들이여 달려나가자. 그날이 올 때까지 열사의 숭고한 정신의 손을 잡고 육체는 타서 없어질 정 당신의 뜨거운 열정에 오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영원하리라. 이에 많은 간부님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바치오니 님이시여 부릅뜯는 가무시고 같은 육체나마 같은 체나마 머리카락으로 덮어드리오니 진여정의 길을 편하게 가십시오. 피맺힌 하늘아 이제 문 열어 드려라. 마지막 가시는 길에 민중의 날이 오는 날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 투쟁! 네! 예, 동지의 역설 그리는 추모시에 해주신 우리 윤석방 우리 목수이면서 시인인 분지입니다.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과 검찰, 윤석열 정권이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과 부패된 오래된 낡고 묵은 것을 해체하고 쓸어버리고 그 아래 그 위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네! 노가다로 니들이 주는 대로 밥 먹을 때는 니들 배불려주는 그런 일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설 노조로 뭉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너희들이 밥 먹고 있는 밥그릇을 깨서 노동자 민족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의 건설 노동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동지들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끝까지 투쟁해서 윤석열 정권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반드시 끌어내립시다. 뒤에 계신 동지들 티켓 같이 들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두색 부분, 녹색 부분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조 탄압! 분쇄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노동탄압 분쇄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건설로조 한결 투쟁! 열사 투쟁! 예, 피켓 뛰신 분들은 뒷면으로 돌려주십시오. 노조탄압! 자해가는 살인정권 끌어내자! 노조탄압! 자해가는 살인정권 끌어내자! 살인정권 끌어내자! 건설로 한결 투쟁! 열사 투쟁!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쟁사 오늘 건설노동자 결의 삭발결의대회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유란 본부장 동지 모시고 힘찬 투쟁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게 공기들 눈빛을 눈을 마주치면 갑자기 울컥해져서 얼굴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음 담아서 결의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입니다. 지금 우리는 머리카락 자르는 것으로 우리들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분노를 표출하지만 이후 우리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투쟁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힙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투쟁이 필요할 때 투쟁하지 않는다면 자기 모든 것을 던져서 싸워야 할 때 주저한다면 우리는 평생 부끄러움에 머리를 들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결단하려고 합니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치로 폭발시켜 낼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동 동지가 우리에게 했던 유언을, 가족이 우리에게 했던 호소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지들? 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윤석열 퇴진은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동지들을 죽일 수 없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동지에 대한 의리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동지가 목숨을 끊은 지 9일이 됐습니다. 9일 동안 대통령은 고인에게, 유족에게 한마디 사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지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사퇴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권 퇴진 이후에 우리들이 고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의리와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년째 건설노조는 개별 건설회사와 아니라 지역의 건설사 단체와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으로 조합원 고용 차별금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해오고 노사가 성실히 10년째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단 한 사람 바뀌었다고 이것을 불법으로 주장하는 이 현재 현실 우리는 용이할 수 없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 누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노동조합의 정당 활동들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2007년부터 정부는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에 한 번씩 건설 노동자 고용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는 일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노동조합이 그러한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1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정부는 노동자의 활동을 인정해 왔습니다.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정부의 역할이 바뀔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가교 갈치로 사법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생을 진실되게 살아왔던 노동자가 이야기하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들, 우리들의 힘으로 이 현실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은 간부동지들의 결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투쟁이 필요할 때 앞장서 희생해준다면 우리 역사는 불의한 권력을 언제든지 끌어내렸고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세상과 정치를 만들어왔던 그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결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이 함께 건설노조를 지키고 양해동 동지의 유언을 실천하는 투쟁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역의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함께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 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동지들, 결단성 있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눈빛과 팔뚝질과 결심이 지금의 이 억울한 이 눈물, 시린 이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가장 자랑스럽게 불의한 권력이 어떻게 민중 앞에 굴복했는지 보여주는 2013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지들 자랑스럽습니다. 동지들 우리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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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힘찬 투쟁사 해주신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민주노총은 결심했습니다. 건설노동자, 건설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윤석열 정권의 민중에 대한 탄압의 촉발점이 되는 투쟁이기 때문에 함께 전체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하겠다라는 결의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맨 선두에서 전원들이 쳐놓은 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뒤에 민중들이 우리의 허물어놓은 그 길을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뒤에 아마 피켓 더 나눠드린 것 같은데요. 주어 두 가지 외치고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사의 염원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열사의 염원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건설노조 단결! 열사의 염원이다! 노동자 세상 쟁취하자! 열사의 염원이다! 노동자 세상 쟁취하자! 노동자 세상 쟁취하자! 건설노조 단결! 투쟁! 결사! 투쟁! 다음으로 연대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노조 공안탄압 대책위 공동대표이십니다. 문성호 대표님 모시고 힘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우리 건설노조 동지들의 투쟁이 자랑스럽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불법 비리 다단계 하도급의 비호 세력인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에도 멈추지도 굴하지도 않고 건설노조 탄압 분쇄와 윤석열 정권 심판과 퇴진에 당당한 모습으로 투쟁하는 건설노조 동지들께 대년 시민사회는 굳게 연대하며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동지들, 정말 이 투쟁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설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 열사의 투쟁이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먹고 살려고 노동자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던 한 건설 노동자를 폭력배로 몰아서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죽음으로 내모른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의 학살입니다. 양희동 열사는 앞전에 사회자가 말씀도 했듯이
그 위원회,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치, 노동자를 자기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에 그것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동지들, 양희동 열사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동지들, 열사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네! 동지들, 양희동 열사가 스스로 몸을 붙여 불을 붙였는데 그 투쟁을 우리가 꺼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동기들의 투쟁은 건설 노조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동기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양희동 열사가 그렇게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이유도 마지막 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엄성을, 자존심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기들은 부의 불평등을 갈아엎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또 동지들은 무도한 권력을 응징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동지들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동지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지들이 지금 삭발을 했고 투쟁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시대의 힘든 굴곡마다 민주노총인 노동자들이 투쟁과 헌신이 또 그 애끓는 그러한 헌신과 투쟁이 독재 권력을 파탄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의와 평화를, 가난한 민중을 지켜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기들의 투쟁이 자랑스럽습니다. 동기들의 투쟁은 이미 불의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를 심판했습니다. 일본에게 역사를 팔아먹고 미국에게 평화를 팔아먹고 기업과 재벌에게는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먹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이제 퇴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투쟁에 여러 동지들이 함께 나서고 있는 겁니다. 결코 건설 노조 동지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145만 대전 시민과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사회도 동지들과 함께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양희동 동지의 유언처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동지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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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지들,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투쟁의 역사는 항상 승리로 결속이 되었습니다. 아마 윤석열 그리고 검찰, 경찰 그 뒤에 숨어있는 건설 자본들 아직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건설노동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놈들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내놓을 곳이라고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우리 건설노동자들, 그마저 뺏으려 든다라면 우리 목숨 내놓고 싸워보면 좋겠습니다. 목숨 놓고 내놓고 싸우는 투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네! 오늘 기점으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윤석열을 어떻게 끌어내리는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업가로서 오늘 이 자리 대회를 마치고 저 정권과 검찰, 경찰 뒤에 숨어있는 건설 자본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파업가로서 결의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주식! 단결 주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단 동지들 지부장님 두 분과 김유령 본부장님, 김창근 고문님께서는 앞에 선두에서 대표단으로 행진을 진행하시고요. 뒤에도
까르카로와 걸로 우리를 깊이 이겨야 어디서 사과 결의로 삭발을 하고 이 무리의 머리카락을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조롱들에게 우리의 결의를, 결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고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발에 옆에 있는 동지의 손을 잡고 어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건설 자본 박살내자!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건설 자본 박살내자! 건설 자본!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발음해 보려고 합니다. 운영의 동지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자를 중으로 내몰고 있는 살인마 정권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양해동이 되어 살인마 정권 악당 건설 자금 반드시 뿌리 뽑읍시다. 젊은 사회장 전우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희들은 오늘 어머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결의에 가져서 깎았습니다. 이 결의를 우리가 마음먹고 깎은 자리는 무엇인가 한판 떨구자 저희는 깎았습니다. 우리의 열사의 대중 정신에 맞춰서 은밀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마음 잡았습니다. 우리 대전대종 건설주부 강건님들은 마음속에서 결기를 가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도 함께 그 투쟁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투쟁! 투쟁! 양태로 장군대장 김재희 투쟁으로 인사합니다. 투쟁! 투쟁! 아마침에 약속을 다해한 건설사 반드시 어르신 한번 붙여놓고 양해된 동지의 노동자 세상 오늘 삭발하면서 우리는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의한 마음 끝까지 새기면서 우리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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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리 뭐 대단합니까? 사과보다 더 강한 사과보다 더 힘찬 우리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끈질이 이게 나의 창의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열사에게 국부리지 않는 건설 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주인의 세상을 만나는 그날까지 재치해서 열사의 영결 앞에 박치는 그런 투쟁을 힘차게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설문의 팀장 김호원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권력의 뒤에 숨어서 자본의 이익만 취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에게 경고합니다. 지역업체는 지역업체답게 지역업체면 지역업체답게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기업의 윤리이자 도덕일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힘찬 투쟁으로 외쳐봅시다. 투쟁! 투쟁!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찰 특집에다 교차대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양희동 동지의 염원을 가슴에 담고 우리 간부들이 큰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 결의를 따라서 구원한 인천에 가겠습니다. 내가 바로 민주노총이고 내가 바로 양희동이다. 내가 바로 민주노총이고 내가 바로 양희동이다. 내가 바로 양희동이다. 과연설 노무총 당렬 수색 결사 수색. 예, 다설 제대한 순종으로 수직으로 힘찬 동지들한테 수직으로 외칩니다. 수직! 수직! 아이고 아이고 어이 어이 우리 동지가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촛불은 그 등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괴리식에 눈물을 참고 지금은 눈물이 흘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 건강노동자가 또한 국민이 그 촛불이 하나하나 되어 용산의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한복을 해낸 게 아니라 순도 없이 날리는 날마다 다리는 달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줄기차게 끊임없이 해내야 우리의 열다의 뜻을 계승하고 이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초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예! 예, 감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지개 기도합니다! 주님! 예! 저는 강군대 결심과 결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이전 우리는 희망과 농담을 하면서 우습기 원고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순간을 저희는 넘기실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때는 건설이다 보니까 또한 늙은들 정권이 아닌가 봅니다. 정말 건설 자본도 이 나라 세상 자본들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인데 등골을 끝나고 가면서 자기 정권이 주머니 채우기 일말이 맞습니다. 이들 상 건설 등등을 썼다는 우리 양이동 열사의 뜻을 받들어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어요. 대한민국 만들어보는데 우리 강군들과 이제 양가신 여자들이 동태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장서 살아가겠습니다. 투쟁! 투쟁! 동지들 양해동 동지가 돌아가시고 함께 삭발을 결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동 동지 우리와 같은 건설노동자로서 일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 들어갔고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노동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활동이 공갈과 협박으로 매도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투쟁해달라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내일도 오래도 자랄 수 있습니다. 이만한 던져서 우리가 양희동 동지 뜻을 지킬 수 있다면 두 번, 세 번 자를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양희동 동지의 그 뜻을 지켜서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투쟁! 예, 힘찬 결의에 그리고 연대 동지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투쟁! 지금 이 일어나 누구에게 가서 내 볼을 통해
감사합니다.